네, 봄바람, 산들바람이 싱그럽게 불어오는 산골의 풍경입니다. 지금 앞쪽에는 포크레인 소리, 덤프트럭 소리, 돌 내리는 소리 아주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강원도 평창 대미 산골 개촌 저수지 공사 현장입니다. 작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완공을 보게 되는 3년 공기로 지어지는 개촌 저수지 공사 현장인데요. 아마도 내년 가을쯤에는 담수가 돼서 파란 호수 같은 멋진 앞에 풍광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매물 브리핑 세 번째 매물, 강원도 평창 방림면 개촌리 청정 산골입니다. 5천만 원대 초반 건축이 가능한 아담한 산골 농지, 토지 매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하시면 건축도 가능하시고요. 특급 조망권에 주말 농장, 귀촌 준비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물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유치는 평창군 방림면 개촌리고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밭이 한 필지입니다. 토지 면적 1,158제곱미터, 1,158제곱미터 350평. 확정 매매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한쪽 면이 콘크리트 포장 도로와 약 50m 정도가 접해져 있고요. 토지의 조향은 현재 탁 트인 시야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촌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발고도 650까지 전망 좋은 위치인데요. 자, 바로 본 토지입니다.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폭이 좁고 좀 낮았던 그런 땅인데요. 매도인께서 작년에 요 아랫단처럼 되어 있던 땅을 이렇게 복토로 해서 도로 레벨로 해서 높이를 맞췄습니다. 흙을 좀 많이 받아서 복토로 했고요.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내 땅을 다 찾은 그런 토지가 되겠는데 이쪽으로도 포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도로 이 포장된 부분 바깥쪽으로도 매매 토지 일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복숭아 나무, 그리고 사과 나무, 자두 나무, 여러 가지 유실수들이 계략적으로 한 15그루 정도, 20그루 가까이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유실수가 심어져 있는 이 부분도 매매 토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해서 본 토지 매입을 하시면 여기 도로 옆으로 해서 조그만 산골 주택 지으시고 요 앞쪽 옆쪽으로 해서 주차장 공간, 텃밭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크지는 않습니다만 5천만 원대 초반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오늘 매입하시는 토지 산골 소형 주택지, 주말 농장, 산골의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아, 아래쪽으로도 포장 도로가 일부 이렇게 접해져 있습니다. 요 아래쪽으로는 큰 밭이 있어요. 한 2천여 평 정도 될 거, 2천여 평 넘게 될것 같은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포장 도로가 개설이 된것 같습니다. 전망 좋죠? 대미산, 그리고 앞쪽으로 펼쳐지는 풍광들이 아주 시원하고요. 오염되지 않은 푸른 자연 속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땅입니다. 끝으로 교통 접근성 살펴보겠습니다. 개촌 저수지 펜스가 쳐져 있는 부분, 2차선 도로입니다만. 저기를 따라서 한 10분 정도 가시면 개촌 시내, 15분 정도 가시면 방림 면소재지 또 만나실 수가 있고요. 고속도로를 통해서 오신다면 새마을 톨게이트로 나오셔서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산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개촌리 청정한 산골 해발 650까지
대미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농지 한 필지, 소형 전원주택용지, 주말농장용지, 귀촌준비용 산골 토지로 해서 5,300만원 매매가로 소개드렸습니다. 본물건에 대한 현장답사 전화번호 033-345-9222입니다. 033-345-9222번 행성 제1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